진격의 부위가 이번에 찾은 구단은 말이죠. 으추, 으추, 추워진 날씨도. 오케이. 뜨겁게 배구장 코트를 달구는 것도. 오케이. 매 경기 승리를 넘어 시즌 우승까지. 오케이. 긍정의 힘, OK 저축은행 선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간배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네, 안녕하세요. OK 저축은행의 세터 이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OK 저축은행 레프트 송명근입니다. 안녕하세요. OK 저축은행 라이트 조재성입니다. 제 옆자리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살짝 외로워 보이는데 바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더블 MC 이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OK 저축은행의 센터이자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는 MC 상길, 한상길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한상길 선수가 오늘 특별 MC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 MC로 발탁된 만큼 재밌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굴리는 별명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요? 예.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나요? 밤비. 응? 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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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눈이 밤비처럼 예뻐서. 디즈니랜드에 보면. 아, 저 알고 있어요. 흑사슴. 예. 그럼 송명근 선수는 뭐가 있을까요? 별명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여기서 지어주시면은 참고하겠습니다. 돌 플러스 아이로 하겠습니다. 아, 돌 플러스 아이. 약간 도라이 느낌으로. 네. 네. 이민규 선수의 별명은 뭡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만두 소리 들어가지고. 만두는 외모 때문에 만두입니까? 어렸을 때 좀 눈알 볼살이 엄청 많았었어요. 아, 지금 엄청 빠진 거구나 그러면. 저는 제 살인 줄 알았는데 젖살이었더라고요. OK 저축은행 하면은 이미지에 딱 떠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연예인처럼 출근길 직직 사진입니다. 배구 선수들이라 그런지 정장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참고로 제가 남자 아나운서 중에 유일하게 정장 협찬을 받습니다. 예. 나 이런 사람이야. MC 상길 어떻습니까? 본인이 봤을 때도 정장이 다 잘 어울리나요? 네, 정장하면 또 저희 팀이 또 빠질 수가 없죠. 훈남 선수들이 즐비한 OK 저축은행, 그렇다면 외모 서열은 어떨지. 바로 너의 눈, 코, 입 선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그냥 사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진? 눈, 코, 입이 아니라? 누가 봐도 명근이 아니에요? 네. 조재성 아니에요? 야, 앞니가 딱 티가 많이 나네요. 입술도 굉장히 여성스럽고. 눈도 딱 조성이 눈인데. 정답! 장준호! 근데 이렇게 해도 알아보겠네. 눈, 코, 입이 다 장준호. 네. 코가 포인트네, 코랑 입이. 정답! 이민규. 자기요? 자기가 보고 웃었어요. 이거 정답해. 누가 봐도 정답 차지환. 너무 왜곡된 사진 아닙니까? 와, 이거 붙여놓으세요. 이 자료는 놔뒀다가 방에. 예, 방문 앞에 저희 드릴 거예요. 예, 저희 드릴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승자가 정해졌죠? 초반에 일찌감치 달렸던 송명근 선수입니다. 송명근 선수 축하합니다. 네, 이 선물이고요. 송명근 선수가 직접 해당 선수들 방에다가 붙여주시고 인증샷을 가능하면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든지 저희 제작팀에게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선수들이 이제 수기로 적어보는 시간, 정확하게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모 서열 탑5를 여러분이 직접 종이에 적어주셔서 잘생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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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잖아. 네, 김세진 감독도 포함해서. 포함이에요. 먼저 조재성 선수부터 탑5 공개를 해주시죠. 뿅. 1위 김요한, 2위 감독님, 3위 송명근, 4위 한상길, 5위 이민규. 너무 좀 정치적이다, 이거. 네. 네. 요한이 형이 뭐 많이 사주나 보네.
그럼 본인은 그 순위에 안 들어가나요? 저요? 아, 저는 안 들어가죠. 형들이 워낙 많으니까. 참 착하네. 예. 송명근 선수의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아, 이유까지 정리라고 늦었구나. 예. 설명을 좀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한이 형은 B리그의 대표하는 원조 꽃미남이고요. 네. 그다음에 재성이는 요즘 떠오르고 있는 안산 아이돌. 안산 아이돌 이제이고 다음은 상기 형. 약간 살짝 눈치 줘가지고 이미 3위. 대본을 숙지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3위 안에 네. 자기가 들 거라고 얘기해 MC 상길 그 다음에 민규 저 이렇게 봤습니다. 아, 이민규 선수의 순위는 과연 어떨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아 저도, 비슷해. 네. 예외가 없네요. 유한이 형은 일단 잘생겼어요. 일단 잘생겼고 안 씻어서 잘생겼어요. 아침에 봐도 아침 먹을 때 얼굴 봤을 때도 저 보고 요한 저 아침에 저도 보잖아요. 아침에 가서 감독님을 유일하게 안 쓴 선수가 송명근 선수인데 마음속의 일입니까? 감독님 옛날 사진 보니까 엄청 못생겼더라고요. 옛날 사진? 네. 오히려 감독되고 외모가 아, 좀 네. 좋아진 점점 케이스 점점 잘생겨지셔가지고 이번에는 팀에 대한 애정도를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스타트! 잘생겼다. 오빠에게 잘 갑니다. 왜 이렇게 빨라? 못생겼다. 안경이 잘 어울린다. 안경이 잘 어울린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MC 상기를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한다. 똑똑하시다. 오케이. 오 예. 이민규가 가장 좋아해. 지금 본 게임에 송명근 선수가 걸렸습니다. 아, 본 게임이요? 예. 본인이 내놓으셔야 돼요. 이게 아. 현실입니다. 예. 묶고 더블로 가. 묶고 예. 더블로 가요. 다시 시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V리그는 뿅. 재밌다. 매 경기 박진감 넘친다. 신난다. 신난다. 재미난다. 간절하다. 간절하다. 열정적이다. 순위권 싸움을 예측할 수가 없다. 캐스터 멘트인데? 드라마보다 재밌다. 아. 이거 넘겨줬잖아. 누굽니까? 이거 넘겨줬잖아. 비디오 판도. 비디오 판도. 비디오 판도 해주세요. 드라마보다 재밌다. 네. 넘겨주고. 비디오 판독 결과 송명근의 터치 아웃으로 판독이 됐습니다. 송명근이 걸렸어요. 첫 번째 애장품을 내놔야 되는데 억울하다면서 묶고 더블로 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또 송명근 선수가 됐죠. 네, 두 개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네, 혹시 애장품 본인이 생각한 게 있으면 이 자리에 공개를 해주셔도 됩니다. 애장품이면은 제가 항상 껴안고 안 베개를 드릴까요? 아, 베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여성 팬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 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이 추리링 상이 네. 오, 사인해서 작년 거. 네. 네, 드리겠습니다. 오. 여러분은 지금 진격의 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